그 피글렛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아. 둘이 썸 타는 중? 어, 저랑 태연이랑요? 아니에요. 그냥 게임 친구예요. 그럼 우리랑도 게임 친구예요. 네. 저 때가 실제 김태현과 피해자의 세 번째 만남이었다고 합니다. 이제 단톡방의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서울에 오게 되면서 네 명이 저렇게 이제 함께 만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. 우리 오늘 뭐 할까? 서로 좋아한다고 확신했는데,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, 그냥 친구라는 그녀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. 자기가 먼저 꼬셔놓고 이게 뭐 하자는 건지. 그땐 이미 내 눈엔 여자친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. 사랑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니까요. 야, 아직 안 골랐는데 벌써 누르면 어떡해. 선미 맥주 좋아해. 비 오는 날에 가끔 막걸리 마시긴 하는데 오늘은 비 안 오니까 그냥 맥주. 안주는 골뱅이 무침에 조금 덜 맵게. 맞지? 너 내 SNS 털었니? 뭐 드릴까요? 맥주 4병이랑 골뱅이 무침 하나 주세요. 네. 아, 그리고 골뱅이 무침은 조금 덜 맵게 해주시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저 정도면 그냥 집착이네, 집착. 저 정도면 무서울 것 같아. 응, 아우. 너 선미 좋아하는구나? 내가 할게. 신경 써줘서 고마워. 사귀는 사이에 이 정도는 기본인데 그녀가 왜 심통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. 야, 넌 나 좋다고 꼬리 칠 땐 언제고, 애들이 좀 챙겨주니까 난 안중에도 안 보여? 지 원래 이렇게 예쁜 애였냐? 뭐? 내가 언제 너한테 꼬리를 쳤어? 게임도 같이 하고 연락도 주고받고 네가 먼저 꼬리 쳤잖아! 아니 게임 챔플 하자고 먼저 뚝 집어낸 것도 너고 만나자고 한 것도 너야. 게임 두 번 한 거 가지고 내가 꼬리를 쳤다고? 진짜 기가 막혀서. 미안해 얘들아. 나 먼저 갈게. 헐. 아. 상처 준 사람이 누군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. 여기가 어디가? 친구들 앞에서 여자친구로서 행동하지 못할 망정 모욕을 주다니. 몇 마디 쏘아붙이자 그녀가 집에 갔습니다. 집에 잘 들어갔어? 왜 답이 없어? 내 전화는 왜 안 받아? 좀 하라고. 야 박선미, 너 나랑 인연 끊을 거야? 제발 연락 좀 달라고. 다른 연인들처럼 시간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는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.
메신저에서 저를 차단까지 하더군요. 얘 참다가 연락을 끊었나봐요. 그럼 저 정도면 저 같아도 끊죠. 그치,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.